17장 잔인함과 자비로움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받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자질들로 넘어가자면 모든 군주는 잔인하지 않고 자비롭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잔인함 덕분에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세우고 통일했으며 그곳을 평화롭고 충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고려해보면 그가 피렌체인들보다 훨씬 자비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렌체인들은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피스토이아가 파괴되도록 놔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신민을 하나로 묶고 충성스럽게 유지하려면 잔인하다는 오명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약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지나친 자비로움 때문에 살인이나 강탈이 난무하는 무질서를 방치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후자는 공동체 전체를 해치지만 극소수를 처벌하면 몇몇만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주들 사이에서 새 군주가 잔인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생긴 나라는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힘겹고 이 왕국은 새로 생긴 곳이기에 나는 그런 일을 했고 경계선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행동할 때 신중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신중함과 인간애로 절제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어 경솔해지지 말고 과도하게 불신해서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이 발생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둘 다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가 없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위험을 피하려 하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혜택을 주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 당신 편을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당신에게 재산과 생명과 자식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군주는 몰락할 것입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사들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즉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자보다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의 결속으로 유지되는데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지만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므로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만약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증오를 피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증오를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주가 시민과 신민의 재산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면 명백한 이유와 적절한 명분이 있을 때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빼앗을 명분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고 강탈로 시작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을 명분을 찾습니다. 반면에 생명을 빼앗을 명분은 드물고 더 빨리 사라집니다. 군주가 군대와 함께 있으며 많은 병사를 통솔하고 있다면 잔인하다는 평판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잔인하다는 평판이 없으면 군대는 절대 단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어떤 작전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놀라운 행동 중에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낯선 땅에서 싸웠지만 운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자신들 사이에서든 군주에 대항해서든 어떤 불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그의 비인간적 잔인함이 낳은 결과입니다. 병사들은 그의 잔인함과 그가 가진 여러 역량 때문에 항상 그를 존경하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잔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작가들은 한편으로 그 행동을 칭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의 주된 원인을 비난합니다.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스키피오의 사례를 고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기억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스페인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운 나머지 군사 규율을 유지하는 데 걸맞은 수준보다 더 큰 방종을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비난하며 로마 군대를 타락시킨 자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로크리 사람들이 스키피오의 지방 총독에게 약탈을 당했는데도 스키피오는 복수하지 않았고 오만한 지방 총독에게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태는 거의 안이한 성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로원에서 누군가가 스키피오를 변호하면서 실수를 교정하는 것보다 실수를 하지 않는데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명령권을 유지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훼손되었겠지만 원로원의 통제 아래 살면서 그처럼 해로운 자질은 감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것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군주의 의지에 따라 군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토대로 삼아 행동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오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8장. 군주는 어떻게 신의를 지켜야 하는가?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교활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한 군주들은 신의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충실함의 토대를 둔 군주들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고 후자는 짐승의 고유한 특성이지만 많은 경우 첫 번째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을 의존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작가들은 암암리에 이런 내용을 군주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과거의 많은 군주가 켄타우로스족인 케이론에게 맡겨졌고 케이론이 그들을 돌보며 훈련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절반은 짐승이요 절반은 사람이냐를 스승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군주가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쓸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사자는 덫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 앞에서 꼼짝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덫을 알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쫓아내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신의를 약속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신의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켰어도 안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착하다면 이런 권고는 바람직하지 않을 테지만 사람들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군주에게는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을 둘러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래의 숱한 예를 제시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평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신의 없는 군주들 때문에 헛것이 되고 무효가 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우의 방법을 쓸 줄 알았던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을 잘 둘러댈 줄 알아야 하며 능숙한 사기꾼이자 위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척 단순하며 눈앞의 필요에 복종합니다. 따라서 속이는 사람은 언제나 속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 사례에 대해 침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르 6세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며 언제나 속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일을 그만큼 설득력 있게 단언하거나 강하게 맹세하면서 주장한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남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사의 이런 측면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자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자질을 가진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은 해로우나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비롭고 신의가 두텁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면서 또 실제로 그러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야 하며 그렇게 할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주는, 특히 새 군주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종종 신의와 반대로, 자비로움과 반대로, 인간애와 반대로, 경건함과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행운의 변화와 바람의 방향이 명령하는 대로 돌아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면 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악으로 들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앞에서 열거한 5가지 자질로 가득한 말이 아니라면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 참으로 자비롭고 신의가 두텁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보이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자질은 반드시 갖춘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손보다는 눈으로 판단합니다.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당신의 실제 모습은 소수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국가의 위엄과 함께 있는 다수의 의견에 감히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위, 특히 법정에서 호소할 수 없는 군주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나라를 얻고 유지하면 그의 수단은 언제나 명예롭다는 평가를 받고 그는 모두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일의 결과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다수가 민중이며 그들이 의지할 곳을 찾는다면 소수가 설 곳이 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법한 오늘날의 어떤 군주는 평화와 신의 말고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두 가지에 가장 적대적입니다. 만약 그가 둘중 하나를 준수했다면 명성이나 나라를 여러 번 잃었을 것입니다. 19장. 경멸과 증오를 피하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여러 자질 중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논의하려 합니다.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는 자신을 증오하거나 경멸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피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오명을 쓰더라도 위험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신민의 재산과 분유자를 강탈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군주를 증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삼가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재산이나 명예를 빼앗기지 않는 한 언제나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군주는 오직 야심 있는 소수와 싸워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여겨지면 군주는 경멸을 받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그런 일을 암초처럼 경계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위대함, 용기, 중후함, 강인함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적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누구도 자신을 속이거나 기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평판을 얻은 군주는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자질이 탁월하며 신민에게 존경받는다고 인정되는 한 명성이 높은 군주에 맞서 음모를 꾸미거나 그를 공격하기란 어렵습니다. 군주는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로 신민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로 강대국들에 관한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강한 군대와 믿을 만한 동맹들로 방어할 수 있는데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굳건한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이 안정되면 업무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내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외부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해왔고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주는 언제나 모든 충격을 견뎌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파르타의 나비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라도 그들이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오와 경멸를 피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하도록 관리한다면 군주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이런 일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군주가 음모를 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강력한 대책 중 하나는 많은 사람에게 증오를 받지 않는 것인데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군주를 죽이면 민중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중의 화를 도둑이라 예상한다면 용기가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음모를 실행하려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껏 많은 사람이 음모를 꾸몄지만 그중 일부만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자서 실행할 수 없는 데다 불만을 품은 사람이 아니면 동반자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 분자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그가 만족할 만한 소재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음모를 고발하는 대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확실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저쪽 편에서는 불확실하면서 위험으로 가득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이거나 아니면 군주에게 큰 원한을 품은 적일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음모자는 두려움, 질투, 처벌을 걱정하지만 군주는 군주국의 권위, 법률, 동맹자들과 나라의 보호를 힘입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민중의 호의가 덧붙여진다면 누구도 무모하게 음모를 꾸밀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모자는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만약 민중을 적으로 만들었다면 뜻한 바를 이룬 뒤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피처도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예를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안니발레의 선조이자 볼로냐의 군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오는 그에게 반대하여 음모를 꾸민 칸넨스키 일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조반니는 아직 포대기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그 사건 뒤 곧바로 민중이 일어나 칸넨스키 일파를 모조리 처단했습니다. 벤티볼리오 가문이 민중에게 호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안니발레가 죽은 뒤 볼로냐에는 그 가문 출신으로 나라를 통치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볼로냐 사람들은 대장장의 아들로 알려진 벤티볼리오 가문 사람이 피렌체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데려와서 도시의 통치권을 주고 조반니가 성장하기 전까지 볼로냐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중이 군주에게 호의적이라면 군주는 누군가 음모를 꾸밀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민중이 적의를 품고 군주를 증오한다면 군주는 매사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제도화된 국가와 현명한 군주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민중을 만족시켰으며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군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질서가 잘 잡히고 원활하게 통치되는 왕국의 예로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훌륭한 제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대단한 군위를 가진 고등법원입니다. 프랑스를 정비한 왕은 힘 있는 자들의 야심과 오만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중은 귀족이 두려워서 증오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런 조처가 왕의 특별한 배려로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중에게 혜택을 주면 귀족의 불만을 살 수 있고 귀족에게 혜택을 주면 민중이 불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담없이 귀족을 억제하며 민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3의 심판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보다 신중하고 훌륭하면서 왕과 왕국의 안전에 굳건한 토대가 된 제도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군주는 부담이 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혜택을 주는 일들은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주는 귀족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민중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몇몇 로마 황제들의 삶과 죽음을 고려해 보면 어떤 황제는 늘 탁월하게 살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었는데도 통치권을 잃거나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에서 이야기한 저의 견해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박에 답하고자 저는 일부 황제의 자질을 논의하면서 그들이 파멸한 원인은 제가 추론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행적을 읽어보는 사람이 주목할 만한 사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자 마르쿠스부터 막시미누스까지 통치권을 계승한 황제들을 모두 거론하는 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마르쿠스, 그의 아들 콤모두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누스, 세베투스,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마크리누스, 헬리오 가발루스, 알렉산데르, 그리고 막시미누스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다른 군주국의 군주들이 단지 귀족의 야심 및 민중의 오만함과 싸웠지만 로마 황제들은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군인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황제가 파멸했습니다. 군인들과 민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바라는 민중은 온건한 군주를 사랑한 반면 군인들은 호전적인 성향의 오만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러운 군주를 사랑했습니다. 군주가 민중을 그렇게 다루어야 자기들이 급료를 두 배로 받고 탐욕스러우면서 잔인한 본성을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 또는 능력으로 군인들이나 민중을 억제할 만큼 커다란 명성을 갖지 못한 황제들은 언제나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황제들, 특히 새롭게 통치권을 얻은 황제들은 그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들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군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민중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은 필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군주는 누군가에게 증오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다수로부터 증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더 강한 집단의 증오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즉위 위해서 특별한 호의가 필요한 황제는 민중보다 오히려 군인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군주가 군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마르쿠스, 페르티낙스, 알렉산데르는 모두 소박한 삶을 살았고 정의를 사랑했고 잔인함을 적대시했고 인간적이면서 온화했는데도 마르쿠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쿠스 혼자만 명예롭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세습으로 황제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나 민중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존경받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두 집단 모두가 일정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통제했으며 그들에게 증오나 경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페르티낙스는 군인들의 뜻에 반해서 황제가 되었는데 콤모두스 치하에서 방종하게 사는데 익숙했던 군인들은 페르티낙스가 자신들에게 절제 있는 삶을 요구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티낙스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게다가 늙었다는 이유로 경멸까지 덧붙여졌으며 결국 통치 초기에 파멸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군주는 종종 착하게 굴지 않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민중이든 군인이든 아니면 귀족이든 당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집단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그들의 기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무척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가 황제 자리에 있었던 14년 동안 아무도 재판 없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자처럼 약하고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멸을 받았으며 결국 군대가 음모를 꾸며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인물들인 콤모두스, 세베투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막시미누스의 자질에 대하여 논의하자면 그들은 무척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군주였습니다. 군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민중을 모욕하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세베루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슬픈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수많은 역량을 갖춘 터라 군인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중을 억압했는데도 늘 행복하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역량으로 그는 군인들이나 민중에게 무척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중은 그를 보고 경탄한 나머지 으리둥절할 지경이었으며 군인들은 그에게 만족하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탁월하면서도 새 군주라면 주목할 만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여우와 사자의 성격,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군주가 모방에 대한 성격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간략하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나태함을 잘 알고 있었던 세베루스는 스키아보니아에서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던 군대를 설득했습니다. 호위병들에게 살해당한 페르티낙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황제군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로마를 향해 군대를 움직였으며 자신의 출발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자 겁에 질린 원로우는 그를 황제로 선출했고 율리아누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라 전체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세베루스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서 그곳 군대의 우두머리 니게르가 황제로 자처한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서쪽 알비누스가 황제권을 열망한 것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두 사람 모두의 적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니게르를 공격하고 알비누스를 속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알비누스에게 쓴 편지에서 원로운이 자신을 황제로 선출했으니 권위를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가이사르의 칭호를 보내면서 원로운의 결정에 따라 그를 자신의 동료로 추대한다고 했으며 알비누스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니게르를 격파하여 죽이고 동방지역을 평정한 뒤 로마로 돌아온 세베루스는 원로운에서 알비누스가 자신에게 받은 혜택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고의로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랑스로 가서 그의 나라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동을 상세히 검토해 본 사람은 그가 무척 사나운 사자요, 몹시 교활한 여우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으며 그가 군대의 정호를 사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인 그가 그렇게 강한 통치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명성이 강탈 행위로 말미암아 민중에게 증오를 받지 않도록 언제나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 역시 민중이 놀라고 군인들은 고마워할 만큼 대단한 자질을 가졌습니다. 그는 호전적이면서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든 다른 무엇이든 부드럽고 섬세한 것이라면 모조리 경멸했으며 그런 이유로 모든 병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만큼 난폭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뒤 로마 주민 상당수와 알렉산드리아 주민 모두를 살해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그를 증오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자기 군대 한가운데서 어느 백인 대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누군가 심사숙고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일을 저지를 때 군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무척 드물어서 군주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통치권이 유지되도록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뿌리는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안토니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심한 모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토니누스는 백인 대장의 형제를 치욕적인 방식으로 죽였고 날마다 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신변을 지키는 호위대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는 파미를 자초할 만큼 무모한 결정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콤모두스의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인 그는 통치권을 세습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가 무척 쉬웠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렇게 했다면 군인들과 민중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인하고 짐승 같은 기질을 가진 그는 민중을 착취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군인들을 잘 대우하고 그들이 방종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종종 원형극장으로 내려가 금투사들과 싸웠으며 황제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게 천박한 일들을 저질러서 군인들에게 경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증오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멸을 받은 그는 결국 음모에 말려들어 죽었습니다. 이제 막시미누스의 자제를 서술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르의 유약함을 싫어했던 군인들은 그가 죽은 뒤 막시미누스를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길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증오와 경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비천한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트라케에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치 초기에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일을 연기했고 또 그의 지방 장관들이 로마와 제국의 여러 곳에서 잔인한 행위를 저지르다 보니 그도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의 천한 혈통을 경멸하고 그의 난폭함이 두려워 그를 미워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가 반발했고 이어서 로마의 모든 민중과 원로원이 반발했으며 이탈리아 전체가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대조차 반대편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아퀼레이아에 포위하고 있던 군대는 그곳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막시미누스의 잔인함에 는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적으로 돌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자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철저히 경멸을 당해서 곧바로 사라진 헤리오카발루스, 마크리누스, 율리아누스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곧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들을 특별히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물론 군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군주들 중 누구도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역의 관리와 통치에 군대가 깊이 관여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민중보다 군인을 만족시켜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튀르크와 이집트의 술탄을 제외하면 군주가 군인보다 민중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민중이 군인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튀르크 술탄을 제외한 이유는 그가 늘 자기 주변에 보병 1만 2천 명과 기병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왕국의 안정과 국력을 그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에 앞서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집트 술탄의 왕국은 완전히 군인들의 손에 있으므로 그도 민중을 배려하기보다는 군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이집트 술탄의 왕국은 다른 군주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습군주국이라 부를 수도 없고 새군주국이라 부를 수도 없는 그리스도교 교황령과 비슷합니다. 나이 많은 군주의 아들이 세습 후계자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군주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래된 제도이므로 새 군주국이라 부를 수도 없는데 그곳에서는 새 군주국에서 나타난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새 인물일지라도 나라의 제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세습 군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하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고려해보면 앞에서 언급된 황제들이 몰락한 주요 원인은 증오나 경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 중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든 일부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고 일부는 불행해졌습니다. 페르티낙스와 알레산데르는 새 군주였기에 세습 권리로 통치권을 가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모방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무익하고 해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라칼라, 콤모두스, 막시미누스는 세베루스의 발자취를 따를 만큼 충분한 역량이 없었기에 그를 모방한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생긴 군주국에서 군주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행동을 뒤따를 수 없고 또 세베루스의 행동을 뒤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세베루스에게서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찾아 모방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서는 이미 설립되고 확고한 나라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고 영광스러운 조처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20장 요새를 구축하는 일과 군주가 매일 하는 많은 일은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한가?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군주는 신민들의 무장을 해체했고 어떤 군주는 자신에게 속한 도시들을 분열 상태로 유지했고 어떤 군주는 자신에게 적의를 품도록 부추겼고 어떤 군주는 정권을 잡았던 초기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어떤 군주는 요새를 구축했으며 어떤 군주는 요새를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나라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이 주제 자체가 허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새 군주가 신민들의 무장을 해체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민들이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무장한 세력은 고스란히 당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심쩍었던 사람들은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며 원래 충성하던 사람들은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신민들은 당신의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신민에게 무기를 줄 수는 없으므로 당신이 무장시킨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자신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좀 더 강한 의무감을 가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위험과 의무를 짊어진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당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민들의 무장을 해체하면 그들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소심하거나 의심이 많아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그런 평판은 어떤 경우에든 당신에게 증오를 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장하지 않은 채로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용병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속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병이라고 해도 강력한 적이나 의심이 많은 신민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군주는 새 군주국에서 언제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군주가 새로 얻은 나라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로 덧붙인다면 그 나라를 얻을 때 군주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기회가 생기면 지지자들의 세력도 약화시켜 순종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무력이 원래부터 당신과 함께해온 군인들에게 집중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 중에서 현명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스토이아는 파블로 유지하고 피사는 요새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속한 도시를 좀 더 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차비를 부추겼죠. 이탈리아가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던 시절에는 그런 방식이 잘 통했겠지만 오늘날에는 군할만 하지 않습니다. 분열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이 다가오면 분열된 도시는 반드시 무너지는데 약한 파벌은 외부 세력과 연합하려 하고 다른 파벌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베네치아 사람들은 종속된 도시들에서 겔프당과 기벨린당을 부추겼습니다. 유혈 사태에 이르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당파 사이에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시민이 그 문제에 몰두하느라 자신들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훗날 그 일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는데 바일라에서 패배하자 곧바로 그들 중 일부가 과감하게 들고 일어나 베네치아인들의 손에서 모든 지역을 빼앗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은 군주가 유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군주국에서는 그렇게 분열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분열을 통해 신민들을 쉽게 다룰 수 있어서 유익하지만 전쟁이 닥치면 정책 자체의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자기에게 닥친 저항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위대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로
행운은 특히 세습군주보다 더큰 명성을 얻어야 하는 세군주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적을 등장시켜 그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군주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적을 사다리 삼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기회가 있을 때 교활한 방법으로 자신의 적대 세력을 만들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주들, 특히 새 군주들은 나라를 세운 초기에 신임했던 사람들보다 의심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더 믿을만하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에나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는 다른 누구보다도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이용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주는 군주국 초기에는 적이었는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아주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충실한 자세로 군주에게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나쁜 인상을 행동으로 지워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주에게는 지나치게 안심하면서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지금 다루는 주제에 맞게 저는 내부의 호의를 힘입어 새 나라를 얻은 군주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고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애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나라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들을 계속 친구로 두기란 무척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새 군주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근래의 역사에서 사례를 끌어내어 이유를 곰곰이 고려해 보면 이전의 나라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가 되어 나라를 점령할 때 호의를 베푼 사람들보다 이전 나라에 만족해서 자신에게 적대적이던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편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주는 자신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제갈이자 곱비가 되는 요새를 구축해서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해온 일이며 저는 그 방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니콜로 비텔리는 나라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치타디 카스텔로의 요새 두 곳을 파괴했습니다. 우르비노 공작인 구이도발도는 체사레 보르자에게 쫓겨났다가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으로 돌아온 뒤 그곳의 모든 요새를 토대부터 허물어버렸습니다. 요새를 없애면 나라를 다시 잃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볼리오나에서 돌아온 벤티볼리오 가문도 비슷하게 조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요새는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지만 때로는 해를 끼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보다 민중을 더 두려워하는 군주는 요새를 세워야 하지만 민중보다 외국인들을 더 두려워하는 군주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르차 가문에게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세운 밀라노의 성이 나라의 어떤 혼란보다 더 많은 분쟁거리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요새는 민중의 증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새를 갖고 있더라도 민중이 당신을 증오한다면 요새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민중이 일단 무기를 들면 그들을 도와줄 외국인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요새는 어떤 군주에게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포를리 백작 부인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남편 지롤라모 백작이 죽었을 때 요새 덕분에 민중의 공격을 피하고 밀라노의 도움을 기다렸다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민중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요새가 그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 세살의 보르자가 공격했고 그녀의 적인 민중이 외국인들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그전이나 그녀에게는 요새를 갖는 것보다 민중의 증오를 받지 않는 편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요새를 세우는 군주와 세우지 않는 군주를 모두 칭찬할 것이며 요새를 믿고 민중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군주라면 누구라도 비난할 것입니다.